10시 53분. 네, 10시 53분입니다. 여기 안산자락을 이제 서대문 도서관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운산이라는 작은 산인데요.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, 여기가 금오 어울림. 여기 옛날에 무궁화 연립이라는 데가 있었던 방이에요. 연립치고는 상당히 큰 대단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재건축이 돼가지고, 이렇게 첨단 아파트 단지가 되네요. 저 건너편,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, 건너편이 이제 성원 아파트. 예, 근데 저쪽에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인가? 그쪽 방향으로 이제 지도가 돼 있어서 거기 갔는데, 여기가 뭐 사유지고 뭐 무슨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폐쇄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갈 수는 없고 해서 이쪽으로 뭐 가는 길이 있을까 해서, 예, 한번 와보고 있습니다. 있겠죠 뭐. 정해서. 지금 그 목표는 아이파크 홍제, 예, 홍제 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, 여기서 이제 크게 봐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건데, 에, 여기는 이제 고운산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요.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. 눈에 보이는 게 아마 거의 주흥산으로 보이겠든요. 에, 이쪽, 아, 안 보이는구나. 이쪽 안산, 뭐 인왕산은 말할 것도 없고, 안산에 비하면 뭐 야트막한 동산급.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산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, 오늘 하루에, 에, 도전하는 세 번째 산이 되겠습니다. 이 산을 이제 간단하게 넘는 걸로 해서, 예, 오늘 일정을 마치는 걸로. 예. 6시 26분에 출발을 했더니 오전 중에, 예, 일단 기본 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. 예. 참 이런 데가 골목골목 이런 데가 있었을 줄이야. 정해사라는 절이 또 이쪽으로 가면 있다는 얘기인데, 그러니까 아마 찾기는 막히는지 모르겠으나 가다 보면 길이 있을 겁니다. 지금 난간 저 있는데 저쪽에 이렇게 아마 주변 능선을 걸을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음직 한데, 저게 사유지? 이제 난간 옆에 그 전등, 전봇대 전등도 있는 걸 보면, 예, 코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. 예. 아유. 등산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또 새로운 길을 걸어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. 예. 금오 아울림 아파트는 제법 단지가 크네요. 예. 아이고 좋다. 예. 아까 그 생태다리 지나자마자 거기서 이제 뭐 좀 먹고 하느라고 잠깐 쉰 걸 말고는 뭐 쉬질 않았기 때문에요. 예. 촬영하고 막 그러느라고. 아, 봉수대. 봉수대에서 잠깐 쉬었구나.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. 네. 아... 헬로우라. 여기 무슨 새마을 무슨 기구가 쓰고 있는 건물인가 같습니다. 네. 이것도 무슨 아파트 한 자락인데? 파크힐, 파크힐이라고 되네. 파크힐. 파크힐. 그냥 이게 원래는 이쪽 이제 능선, 주능선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, 그냥 이쪽 길로 왔네요. 고운산 놀이터. 고운정 체육시설. 어쩐지 홍제동 마을 둘레길 일코스. 홍제천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. 홍제역 3번 출구 이쪽으로 가는데, 안산자락길. 일단 오늘은 탐험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쪽에서 가보겠습니다. 예, 고운산은 여기가 제일 높은 데 같습니다.
아마 홍제 아이파크가 이쪽이라서 가려면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이쪽으로 이제 여기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먼저 와보는 거거든요. 여기가 이제 높은 데 같습니다. 온산 놀이터, 놀이터가 결국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약간 이동 방향이 원래 저쪽에서 좀 왔었는데 이상이 되는데요. 저도 아 이거 배드민턴장이네. 거예요? 예, 예. 와, 좀 그렇습니다. 좀 쭉 이렇게 돌면서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어이, 예, 길이 아니네. 길이 아니네. 근데 어쨌든 개나리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. 여기가 고운산 정상이고요. 아, 여기가 이제 막혀있는 거구나. 원래는 이제 이쪽 길로 이렇게 이제 원래 길이 이렇게 뚫렸어야 되는데, 이게 이제 그 등산로가 폐쇄가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이곳부터 시작되는 등산로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폐쇄함을 알려드립니다. 경사가 매우 급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통행, 여기가 폐쇄가 돼가지고 이쪽 갈 수밖에 됐습니다. 그런데 다른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죠. 어쨌든 뭐, 여기가 이제 고운산인가 분명하니까, 충분히 둘러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 여기서 또 이제 어디서 봐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나? 네, 뭐 크기 결국 이 길이 이 길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